옛날에 제가 했었는데 다시 녹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네, 번역됐어요. 이 게임 하기 전에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이 게임은 진짜 무서운 것보다는 퀴즈 푸는 게 개빡쳐가지고 그게 더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히면은 퀴즈에 대한 훈수를 적극 해주시길 바랍니다. 공포 게임인데 무서운 것보다 퀴즈가 개빡쳐가지고 무섭습니다. 진전이 안 돼, 이거. 내가 예전에 했을 때. 한 4년 전에 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요. 단지 그것만 기억나. 퀴즈가 너무 빡쳐가지고 전진을 못했던 거. 그래. 얘가 빌런입니다. 메인 빌런. 안 무서워요? 하지만 이것은 꿈입니다. 어? 아니, 꿈이었단 말이야? 그건 그렇고, 심한 꿈이었어. 지금은 도대체 몇 시지? 10월 31일 23시 59분. 빨리 목욕하고 자야겠어. 아니? 뭘 쫄고 있는 거냐? 그런 건 꿈이었는데 말이야. 누구야 도대체? 신문 안 봐요! 부모님은 여행 가셨잖아. 나갈 수 있을 리가 없고. 내가 직접 나가야 될것 같아. 이거 툴 VX예요. VX 에이스가 아니라. 조작에 대해서. Shift, X. 다 기본입니다, 이거. 세이브. 자유롭게 되네요. 나가보죠. 집에 왜 이런 걸 두고 다녀? 개무섭네. 나가요! 지금이 몇 시인 줄 아니? 잡상인 안 받는다고! 안 받으면 죽음 뿐이야! 야, 설마 이거 아직 꿈속인 건 아니겠지? 꿈속에서는 저 자리에 있으면 나는 호박자식이 등돋기로 살해당했었어! 분명 저건 할로윈 분장을 한 금방이 어린애 거야. 분명 그러겠지. 사탕 주면 물러나겠지, 그러면? 저 도끼도 분명 가짜일 거. 어떻게. 세이브 화면을 엽니다. 통상 시 언제든지 할수 있지만 추적 상태 이벤트 시는 세이브 못 합니다. 행동하는 동안 추적자에게 쫓기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계속 도망쳐서 추적을 뿌리치는 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숨기 격퇴 방법이 있습니다. 숨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느라 몇 번이고 이용할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추적자에게 들킵니다. 격퇴는 한 번밖에 쓸수 없습니다. 숨기 격퇴가 가능한 장소는 추적자에게 추적당할 때 느낌표로 표시되고요. 물음표로 표시되는 장소를 조사하면 쓸수 있는 포인트는 주인공이 암시함으로 체크하도록 합시다. 이거야? 얘이 자식아! 먹어! 호박은 도망갔다. 괴이증후군 같은 거군요, 이거. 그죠? 어쨌든, 경찰에 전화를 해야겠는데! 전화를 걸고 있는데 전화가 안 걸리잖아! 전파도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된 거지? 그때부터 시간이 안 지나가고 있어.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걸까? 일단 여기서 도망쳐야겠어. 도망가보자. 어디로? 단순한 변기다. 세이브. 여기다 할게요. 이 우리 집이 입수품에 대해서 탐색하는 도중에 입수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데 그것들은 메뉴 아이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사용할 때는 메뉴 아이템, 사용하고 싶은 아이템을 선택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꿈에서 꾸는 꿈인가? 나가볼까요, 한번? 어째선지 지금은 절대로 안 열릴 것 같은 느낌이야. 어떻게 해야 하면 열리는 거지?
이게 지금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조사를 잔뜩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찾아야 돼요. 어? 물음표? 에? 뭐야 이거? 탈의실에서 죽은 종이를 입수했다. 그리고 이거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여기는 이제 숨는 장소죠? 랜덤하게 걸린다는 거? 클럽 브로치? 저 나이트봇이 왜 또 게임 제목 왜 또 안 알려주지? 쟤도 맛이 갔나봐. 그리고 이거는 그 호박만 없었다면 샤워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세이브 한 번 더 합시다. 여기서 오이! 어어! 아이 개빠르네 이거. 숨어 숨어 숨어. 안 걸렸죠? 호박은 어디론가 가버렸다. 호박 죽을 해먹어버릴까 보다. 네, 그거랑 비슷한 게임이죠. 에? 빨강, 파랑, 노랑 세 종류 세 개 카드가 들어있었다. 카드 세트. 전화. 잠깐만. 이거 받으면은 보나마나? 그럴 것 같더라. 그럴 것 같더라 내가. 한 번 더 숨자. 아! 설마. 어? 빨래 당한다. 빨래 당한다 지금. 네, 빨리 하는 거예요. 아니, 두 번은 안 속네요. 아씨, 두 번은 안 속네. 이거 여긴 뭐야? 묵직한 채소가 잔뜩 들어있다. 밀 수 있다고 이거? 아, 이거 여기에 숨을 수 있구나. 밀어가지고 망치. 어, 망치 있다. 신분 세탁 표본. 늑대개님 천원 구원 감사합니다. 신분 세탁이요? 세탁을 너무 빡세게 하시는데? 남은 요리나 오징어 젓갈이 있는데 아무 이벤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호박한테 오징어 젓갈을 뿌리면은 얘가 괴로워한다는 얘기야. 오징어 젓갈? 오케이, 들어와. 호박 젖을 만들어줄게. 호박 젖. 어, 안 돼! 안 된다고 이거? 저거 안 되네요? 아니 왜 안 돼? 밀어. 이걸로 어떻게든 되겠지? 넌 못 들어 이거. 포기했다. 해치웠다. 해치웠다. 넌 이거 못 들어 임마. 시간 지나면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거는 무조건 숨거나 아니면은 참교육을 시켜주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여기는 내가 다 뒤졌죠? 위쪽. 에, 집에 창문이 없나봐요. 이런 게임은 창문을 열고 탈출할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검? 지팡이? 이런 걸 왜 들고 있죠? 아니 무엇보다도 입력한 수치가 디지털로 표시되는 화면과 숫자 입력 버튼이 늘어서 있다. 개뜬거없이 비밀번호. 아니죠? 시계! 조절해도 바늘이 전혀 안 움직이잖아. 왜 그럴까? 나중에 뭔가를... 아... 그냥 안 열리네요. 그냥 이유도 없이 안 열리네요. 그냥 그러면은... 지금까지 조사를 다 했거든요? 아이템 보자. 2, 5 물음표가 3개입니다 이 물음표를 여기다가 쓰는 걸 것 같거든요? 이게 세 자리였으니까? 뭔데 이거? 맞아요. 5, 6이라고요? 잠깐만 왜 6이지? 7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아, 0은 6이라서? 어렵네요. 하씨. 디지털 숫자라는 힌트를 듣고도 아이고 어려워 이거. 하트 브로치 입수했다. 이거는 나중에 다 모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어디다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가보자. 어? 이거 되나 본데? 아 되네! 이거 되네요 되네요. 지금 브로치가 지금 하나가 모자라요. 브로치가 하나가 없어요. 이거 찾아야 될 것 같아. 딱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다이아 다이아 찾아야 돼 지금. 톱니바퀴? 이거 톱니바퀴는 무조건 여기 아닙니까? 아 조절해도 바늘이 전혀 안 움직인다. 아니라고? 아 못 본 게 아니라요. 봤는데 대답을 안 한 거예요 그 채팅은. 왜냐면은 그 실시간 동영상 제목에 다 써있거든요 사실 제목이. 왜 그거를 못 보는지 모르겠어. 그러고 보니까 님들 웃긴 게 뭐냐면은 호박 나온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호박 왜 안 나오지? 호박이 따분해서 집에 갔다고요? 그래 내가 말했잖아요. 이 게임의 제일 무서운 거 호박이 아니라 퀴즈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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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톱니바퀴가 아니라 무슨 드라이버 같은 거 찾아가지고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어? 아 여깄다! 아 숨는 곳이네요? 무엇으로 움직이나요? 호박이요? 몰라요. 마법으로 움직이나 봐. 어 뭐? 아! 아니 시계를 톱니바퀴를 끼는 게 아니라 망치를 부수는 거야. 아 나 이게 우연히 발견했네. 나 이게 솔직히 망치를 눌러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방향키 눌러가지고 지금 다른 옆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잘못 눌러가지고 망치를 눌렀거든요.
망치에 산산조각이 나 있다. 아니 진짜. 아, 야, 시계랑 톱니바퀴 있으면 당연히 그냥 톱니바퀴를 꽂는 거지. 어, 나왔다. 나왔다. 어, 기다리다 못해서 나왔구나, 이제. 나왔어. 세제 있어, 세제. 여기 남아있는 거 봤어. 알림이 빨리 없어지는데? 아 개소리 짖으니까 지금 호박이 발견했어! 게임하더니 1778원 후원 감사합니다. 개소리 짖는 바람에 발견했잖아 지금. 한 번 더 쓰자 이거. 이게 잘 통하는 것 같아. 이걸로 어떻게든! 아, 나 치... 이거 어떡합니까? 야, 뭐 나 버섯 건 줄 알았어, 무슨. 아이, 진짜. 이거 여기로 나가는 순간 제가 무조건 나를 따라. 아, 안 따라? 어? 왜 안 따라와 이제? 하도 지가 이기니까 이제 좀 봐주나보다. 난이도 자체 너프시켰나보다. 여기에요? 여기가 원래 안 들어가졌었는데 이제 들어가지거든요? 뭐야 이거.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뭐야 이거. 오른쪽 위에는 지저분한 글씨로 노랑은 쓸모없음이라고 쓰여있다. 요거는 카드를 꽂는 곳이 있다. 트럼프에 관한 책이 쭉 늘어져 있다. 요즘 아버지가 트럼프 게임에 빠져 있었지? 끝이야? 그니까 여기다가 지금 어떤 카드를 넣... 아 이거 나오네. 카드가 전부 나왔다. 중간에 이게 뭐냐고? 찍어보자. 노랑은 쓸모없음이라고 되어있다. 중간에 저게 뭐냐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여기 되지 않는다? 빨간과 파랑에는 여기 있다는 건가? 뭔 얘기입니까 저거 도대체. 빨강 넣은 카드. 아 설마! 아 중복이 되네요? 노랑 빨강 3개 노랑 2개 이게 정답인데요. 개뿔이 이게 왜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다시 볼 수도 없네 심지어? 이걸 왜 다시 못 봐. 자 그러면은 이거를 다 찾았습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이걸 또 순서대로 놔야 될 것 같아. 그죠? 스페이드 하트. 왜냐면은 이게 회수가 되거든요. 아마 순서대로일 거야 이거. 다이아 칼이 스페이드? 메달은? 메달이 다이아예요? 그러니까 여기 확실한 거는 여기가 스페이드야. 스페이드 다이아 이거 확실하죠?
아, 생겼다. 이게 정답이었구나. 어, 여기가 열렸네요? 이게 열렸네요? 가보자. 문이 열렸다! 이건 시계잖아? 아까 내가 망치로 깨먹은 시계. 사요노 오니길이라는 아티스트의 음악 CD가 잔뜩 있다. 이 시국에? 망치로 깨자 이것도. 쨍그랑! 망치로 부수는 시계. 톱니바퀴가 아니라 망치로 부수면 문이 열린다. 아마 이 집의 봉인이 이 시계에 잠들어 있는 모양이야. 오니기리는 주먹밥이에요. 맞지 않나? 오니기리 주먹밥 아닙니까? 아, 우리 집에 이런 큰 낡은 시계가 있었더니 전혀 몰랐어. 하지만 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시계를 움직이는 톱니바퀴가 군데군데 빠져있는데 도구만 있으면 나라도 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이미 있죠? 아, 네 개밖에 안 돼? 세이브? 불편하다. 바로 이거 안 되나요? 톱니바퀴는 앞으로 두 개 남았다고? 꼬댁자. 아, 세상에. 됐지. 톱니바퀴 또 있다. 아까 부순 거요? 한 개. 이게 아니라고? 오, 야야야야! 튄다. 하나, 둘, 셋, 튀자. 아, 씨! 아니, 개 깜짝 놀랐네, 진짜! 여기로 가면은.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제발. 여기 그때 안 먹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발 한 번만 봐줘. 아니에요, 이거는 일회용 아니. 이거는 일회용 아닌데. 그거를 안 봐주네. 숨을 수 있는 장소가 저기 있습니다, 님들. 저기 있어, 저기 그늘에 숨었다. 제발, 제발 근시어라, 근시. 제발 시력 안 좋아라. 제발 호박 찌꺼기가 눈 좀 가려라, 제발. 못 보고 지나섰으면, 갑자기 똥 마려웠으면, 갑자기 화장실이 급했으면. 아, 진짜. 이거 한 번 더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돼, 이거. 탁자를 한번 클릭해봐야겠네요, 다음에는. 아, 진짜. 온다고, 이걸? 아, 이거! 맞아. 그 세제 남아있었어. 얘라, 이거랑 먹어라, 이씨. 자식이고. 이제 더 없어요. 아, 여기 있다. 아, 가까운 데 있었네.
등잔 밑이 어이! 씨! 빛의 속도로 죽었네. 아, 이거 씨. 아! 아, 씨. 아, 뭐. 아니, 뭐야? 큰일 났다, 이거. 아! 그리고 역사는 반복된다. 아, 나 진짜. 아니 거기서 나올 줄 내가 어떻게 알고. 두마리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에요. 치리스님 오늘 중간고사 끝났어요. 야히. 뉴마리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지금 큰일 났어요. 안 가진다고. 이거 세이브 한 곳에만 있으면 난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여기 어디야? 톱니밖에 하나 땄었지. 설마 여기서 또, 아 그치 여기서 또 나오면 사람이 아니지. 아 저 어차피 사람이 아니구나. 일단 톱니마키를 다 집어넣읍시다. 아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맞잖아요. 네 공포 맞아요. 방금 분위기를 보고 공포인지 아닌지 모르시겠습니까? 이거 왠지 톱니바퀴 세팅하면은 나올 것 같아. 빠져있던 톱니바퀴는 전부 끼웠는데 왜 안 움직이는 걸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뭐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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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야 돼? 어? 어? 왔다. 아이고! 어? 아 엔딩이야 맞아. 엔딩이야 엔딩. 시간은 또 나는 꿈을 꾸고 있었던 거구나. 가지 뭐. 당당하게. 제발 이번에 신문 받아요. 그건 꿈이었을 거야. 그리고 역사는 반복된다. 갈 받아라. 죽고 죽고 또 죽고. 아니 진짜. 아, 이 게임은 엔딩이 두 개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 아 여기군요. 아이고 나 훈수 없었으면 이거 못 발견했을 거야. 여기서 애초에 호박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내가 본능적으로 여기를 안 갔거든요. 계속 여기서 지금 호박 대가리가 여기서 튀어나와가지고 여기를 계속 피했었는데 여기였구나. 아 그럼 이거 여기다 놓으면 되잖아 이거.
유리 구슬이 사라져버렸다. 훈수 없이 하니까 더 재밌을 것 같다고요? 아 이거 좀 좀 불편한 게임이라 가지고. 태엽을 입수했다. 여기에 태엽이 있었다. 아이고 넌 죽었다. 넌 끝났다 이제. 왜 뭐야 뭐야 마지막까지. 아니 뭐냐고. 끝까지 안 놔주네요 마지막까지. 나랑 피지컬 싸움 하자는데 얘가 지금? 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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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어? 갔냐? 뭐지? 갔어? 씨. 저걸 왜 가? 갔어! 왜 안 움직이는 거지? 지금이야! 태엽을 써야 돼! 됐다! 왔다! 제발! 움직여야 되는데! 호박 하나만 남았다. 해냈다. 해냈어. 그리고 힘이 빠져서 쓰러져버렸다. 주인공. 꿈이었던 건가? 시간은? 오 시간이 지나갔어. 11월 1일이야 어. 어 이번에는 왔겠지? 정상적인 사람이겠지? 분명 괜찮겠지? 뭐, 야 너냐? 불러놓고 뭐야가 뭐냐? 네가 세미나 논문 첨삭같이 해달라고 해서 와줬더니 어 그 그래? 그래 잊고 있었어. 그랬었지. 야 너 왜 기운이 없냐? 들어주겠냐 마음의 벗이요? 아까까지 굉장한 악몽에 시달렸거든. 뭐 할 말 많으니까 내 방으로 가자. 야, 너 뭐 떨어졌다? 태엽이잖아? 태엽? 꿈이 아니었어? 끝났네요? 지금까지의 호박과의 추격전이 30몇 분간의 뻘짓이었단 말이야? 아 뻘짓은 아니지.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게임이었지. 꿈이 아닌데 왜 웃고 있는데.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살았으니까 어쨌든. 그게 전부 사실이었단 말이야. 호박을 망치로 깨기에는 제 완력이 부족한가봐요. 공포 싫다고요? 나는 이거 뭐냐 가끔 이게 옛날 그 쭈꾸루 2015년인가 2014년인가 그때 나온 쭈꾸루 게임인데 나는 가끔 이때 나온 공포게임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내가 다음 주 꾸르 방송도 공포 게임 할 것 같은데. 그 1분이 안 지나가서 일어났던 참극. 네, 맞습니다. 아, 이거 괜찮다. 퍼즐이 이상한 게임만 아니었으면은 진짜 괜찮은 게임이었는데. 퍼즐이 너무 어려웠어.